안녕하십니까? JDBC의 등장 이유 및 개념 활용의 설명을 맡게 된20182-3777 소프트웨어학과 양서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강의 목표는 JDBC가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H2DB를 연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물로서는 간단하고 기초적인 SQL 문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실행 환경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IntelliJ IDE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가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조회하면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한번 클라이언트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가지의 과정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커넥션 연결, 두 번째로 SQL 전달, 세 번째로 결과 응답입니다. 커넥션 연결은 주로 TCP/IP를 사용하고 SQL 전달은 커넥션을 통해 DB와 SQL을 전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응답은 DB가 SQL 수행 후 결과 응답을 하는데요. 이를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응답 결과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는 문제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바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마다 커넥션을 연결하는 방법, SQL을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결과를 응답받는 방법이 모두 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른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로 변경하게 될시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개발된 데이터베이스 사용 코드도 함께 모두 변경이 수반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개발자가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마다 커넥션 연결, SQL 전달, 그리고 그 결과를 응답받는 방법을 새로 학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수십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개발자가 모두 공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서 등장한 것이 바로 JDBC 자바 표준 인터페이스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DBC 자바 표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 먼저 JDBC에 대해 선행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백과에 따른 정의는 JDBC는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바 API이자 JDBC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쿼리하거나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제공하게 됩니다. 말로는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JDBC 아키텍처에 대한 그림인데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표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JDBC 드라이버 매니저, 그 다음으로는 드라이버, 그 다음은 DB인데요. 이 그림만으로는 사실 정확히 와닿지 않고 모르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이 용어들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JDBC 표준 인터페이스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응용 프로그램이 JDBC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표준 방법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세 가지의 기능이 대표적으로 제공하는 표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JDBC 드라이버 매니저와 JDBC 드라이버입니다. JDBC 드라이버 매니저는 JDBC 드라이버들의 집합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작업을 수행합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들을 로딩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연결에 관해 책임지는 클래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각각의 JDBC 드라이버입니다. 각각의 DB 벤더, 즉 오라클 마리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여기에서 JDBC 표준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맞도록 구현해서 라이브러리로 제공하게 됩니다. 문제점 해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다른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로 변경 시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개발된 데이터베이스 사용, 코드도 함께 변경이 수반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JDBC 표준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로직은 하나로 통일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인 개발자가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마다 커넥션 연결, SQL 전달, 그리고 그 결과를 응답받는 방법을 새롭게 해야 하는 문제점 역시 개발자는 JDBC 표준 인터페이스 사용법만 학습하면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아래의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로직과 표준 인터페이스,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드라이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두 개의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단순히 드라이버의 변경만 이루어진다면 사용자는 JDBC 표준 인터페이스 사용법 하나만으로도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H2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H2 데이터베이스는 자바로 작성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제가 H2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이유는 용량이 매우 가볍고 웹용 콘솔을 제공하여 개발용 로컬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특징으로는 자바로 작성된 오픈소스 RDBMS이고 스프링부트가 지원하는 인메모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로컬 환경과 테스트 환경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H2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H2DB를 연동을 하면서 실제적인 개념을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DB 연동하기 앞서서 스프링 부트 개발 환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스프링 부트 개발 환경에서 디펜던시에 JDBC API H2 데이터베이스를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Add Dependency라는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서 검색을 하시면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꼭 추가해 주시고 각자의 환경에 맞는 스프링 부트를 생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H2DB 설치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H2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각자의 스프링 부트 환경에 맞는 H2 파일을 OS에 맞게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맥 O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버전이 아닌 다른 버전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H2 데이터베이스를 다 다운받게 되면 압축을 풀어주신 다음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H2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받고 압축을 풀게 된다면 H2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존재하고 있는 경로로 이동해 주시게 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로가 H2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H2 데이터베이스의 파일의 설치가 끝나고 압축을 풀어주신 다음 H2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파일의 경로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로 이동을 마친 다음 H2에 있는 빈 파일로 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 파일을 이동을 하게 된 다음 저희가 해야 할 것은 H2 파일에 대한 권한 변경입니다. 권한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실행해 주신 다음 H2를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위에 IP 주소와 함께 이렇게 주소값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콜론 8080-8081을 제외한 앞에 있는 것만을 제외하고 앞에 로컬을 붙여주게 됩니다. 로컬 호스트입니다. 로컬 호스트를 입력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콘솔 창이 나오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은 콘솔 창에 이런 화면이 나오실 겁니다. 이런 화면을 확인하게 된다면 일단 연결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자동 생성한 이후 로컬 디렉터리에서 test.mv.db라는 파일의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번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로 이동한 다음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명령어를 입력한 이후 위와 같은 파일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test.mv.db라는 파일의 유무를 확인하고 만약에 파일이 존재한다면 다시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JDBC URL에는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jdbc:h2:tcp:/localhost/물결/test입니다. 연결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 URL은 TCP를 통해 접속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생성한 후 TCP 소켓을 통해 접속해야만 어플리케이션 콘솔을 동시에 접근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저희가 H2 데이터베이스와 IntelliJ를 연결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프링 부트 환경에서 디펜던시를 잘 설정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의존성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다음 리소스에 존재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 칸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제가 미리 설정해 놓았습니다. 자세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ring.datasource.url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JDBC URL을 정리한 것입니다. 위 URL은 저희가 H2 데이터베이스 로그인 창에서 입력한 URL과도 동일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되는 JDBC 드라이버에 정규화된 클래스의 이름을 입력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배웠던 것처럼 드라이버의 역할을 하는 클래스의 이름을 적상을 해준 겁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을 인증하는 데 사용되는 사용자 이름을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schema.sql, data.sql 사용을 위해 추가한 명령어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chema.sql을 확인하시게 되면 제가 미리 스키마를 통해 간단한 SQL 스키마를 구성을 해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 스키마의 값을 집어넣을 데이터 SQL입니다. 이러한 SQL들을 설정을 한 다음 JDBC 어플리케이션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H2 데이터베이스 창에서 SQL 문을 입력합니다. 다음과 같이 저희가 데이터에서 입력한 것처럼 잘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른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값이 변경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H2 데이터베이스와 IntelliJ를 연결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JDBC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게 된다면 H2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쓰더라도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맡았던 2018 2377 소프트웨어학과 양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